안녕하세요, 스파이키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스마클린 초음파 클리너입니다. 말 그대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제품의 찌든때를 벗겨내는 방식이고요. 구성은 본체와 어댑터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지금 전원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. 지금 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대기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. 작동을 하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고요. 청소가 가능한 제품은 설명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보시면 세척 가능한 제품과 세척 불가능한 제품이 정확하게 주의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사용할 제품이 세척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고요.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안에 수조 탱크에 물을 채워주고 당연히 물은 깨끗한 물이어야 되고요. 세척이 가능한 제품을 저는 이번에 은제품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자세히 보시면 오래돼서 굉장히 색깔이 누리끼리하고 안 좋습니다. 물을 수조에 가득 잠기게 채워놓고 원래는 덮개를 닫고 하는 게 좋지만 지금 보이기 위해서 덮개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작동을 시키면 진동과 함께 지금 초음파가 작동하고 있어서 물이 떨리시는 게 동영상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. 사용시간은 2분에서 5분 사이이고 최대 작동을 중간에 끄지 않는다면 5분 이후에는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우선 2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 2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. 지금 잠깐 꺼내서 보겠습니다.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검은색이었던 은이 많이 돌아왔습니다. 은색으로 찌든때가 아직은 남아있지만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오랜 찌든때가 더 벗겨질 것 같네요. 얘도 색깔이 점점 돌아오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지금 세척이 가능한 제품들이 뭐 안경, 주얼리, 귀금속, 액세서리, 뭐 금속 시계줄, 플라스틱, 유리 세라믹, 틀니, 머리빗, 뭐 만열초픽, 면도기 날,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이라고 모두 다 세척이 가능한 건 아니니까 꼭 세척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. 세척을 다 할 때에는 한번 사용했던 물은 다른 물건을 또 세척할 때는 깨끗이 다른 물로 바꿔주고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스파이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